아프 손가락 들깨밭에 나와 있습니다. 3분의 2가 죽으니까 이거 신이 안 나. 안녕하세요, 소포원입니다. 올해 6월 달까지 이렇게 위에 순치기만 할 때까지만 해도 들깨가 엄청 잘 돼가지고 태풍만 아니면 올해 들깨를 좀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7월 달이 들어서서 비가 한 거의 한 달 보름 길게 긴 장마가 시작되면서 들깨가 죽기 시작했어요. 들깨 심은 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들깨밭 입구예요.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부터 이렇게 나무가 없어 다 죽고요. 이 까만 것들도 다 지금 물줘서 죽은 거예요. 여기는 없어 아예. 저 위에를 보면은 저 위에도 비었어. 사실 가운데만 딱 보이죠?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있고 저 위에도 없고 밭이 경사가 이렇게 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양 쫙 흘러가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밭의 토질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에요. 비가 와서 한 며칠이 지나도 물이 막 이렇게 스며나오더라고요. 밟으면 이렇게 빠지고. 물진다는 말이 막 이렇게 샘솟는 줄 알았어. 뽀글뽀글뽀글 물이 나오고 그런 밭인 줄 알았더니 배수가 잘 안 되는 진흙,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. 하도 이렇게 죽어서 속상하니까 안 왔더니 그냥 틀만 자라고.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땅을 알아보실 때 뭐 경사져서 배수 관련 뭐 이런 걸 걱정할 게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잘 아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뭐 여쭤봐야 돼. 이 땅이 진짜 배수가 잘 되는지 어떤 성질의 토질인지. 작년에는 쫙 한쪽 구석만 조금 그랬었어요. 물져서 죽는 게. 근데 올해는 여기하고 또 가운데만 조금 살고 저 밑에 가면 밑에도 없잖아요, 깨가. 깨를 낼무려면은 이제 수확 시기가 거의 10월 초 추석이 끝나면은 노릇노릇해지기 시작했습니다, 이파리도. 꼭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확을 해야 될지 품도 안 나올 것 같아요, 이 정도면은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도 생각한 게 심었으니까 요것만이라도 수확을 하자 해서 조금 며칠 더 있다가 깨를 뵐까 합니다. 깨털 때 도리깨질로 요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엔 더 잘 되겠죠? 맨날 작년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잘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맨날 이렇게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오늘은 왜 기분이 별로여서 오늘은 이만.